Nice Game TV.야. 내 맘대로 세상 읽기. 내 맘대로 세상 읽기. 내 맘대로 세상 읽기. 낙엽문고 시작하겠습니다. 빠빠빠빠빠 이거 아닌가? 자, 이번 주 뭐 결승전도 있었고 결승전을 뭐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만 그 결승전 보면서 그 LOL e스포츠 관련 뭐 오글거림 5대 오글거림에 아, 예, 들어갔어요. LLB 결승이 대거 오글오글 이걸 참을 수 있느냐. 아니, 왜 그랬을까요? 그 저기 성우분 때문에 그랬나? 그것도 있었고 네. 뭐 인터뷰? 여러 가지 예 네, 여러 가지가 다 아 6대 관문 중에 두 개가 LLB 결승. 아, 뿌듯합니다. 아 뿌듯해요. 두 개나 올라갔다니. 네. 어디에든 랭크 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아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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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했는데 묻히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약간 어떻게 좀 만족하셨나요? 결승전. 결승전 뭐 100% 만족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별 저는 뭐 한 75점? 아, 그 선수들 경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전력 차이가 조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네. 되게 재밌었고 1경기를 만약에 LG가 이겼다면 아,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지 네, 역전만 안 당했으면 네. 진짜 사실 1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그림 분위기가 잠깐 나왔잖아요. 맞죠. 거기서 좀 기대했는데 그러니까 관객들의 반응이나 이제 관객 소리나 이런 걸 못 잡은 건 사실은 좀 그 저희가 그거는 무대 진행 그러니까 방송 쪽에만 너무 해보고 그거 사실 조연출이나 이런 사람 유도를 좀 해야 되거든요. 반응 유도를 해야지 되는데 저희는 일단 네. 사고가 나지 않게 방송이 끝나는 거에만 모든 것이 포커싱이 돼 있었어요. 그렇죠. 제일 최우선이 그거였는데 사실 그 여러분들께서 뭐 건자 반응이네 막 이렇게 했는데 반응 정말 좋았어요. 진짜 좋았어요. 만약 그 여자분 나오실 때도 그랬고 그 보컬 할 때도 그랬고 롤러와 할 때도 처음에 네. 딱 나올 때도 근데 완전 그 반응 소리를 방송으로 제대로 담지를 좀 못해서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음향팀을 따로 이제 섭외를 한 부분도 있는데 그쪽하고 이제 더 많이 호흡이 잘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매주 업체들하고 이렇게 호흡을 맞춰본 게 이번에 처음이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 근데 처음 한 것 중 네. 괜찮지 않나요? 근데 현장에서는 반응이 이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좋았습니다. 방송에서는 되게 좀 조용하게 느껴지는 아, 그런 게 좀 네, 있었죠. 관객들 반응 보소 막 이렇게 했는데 네.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거. 네, 나쁘진 않았어요. 현장에 계셨던 분들 자연스러웠어요, 되게. 네. 네. 유도하지도 않았는데 네. 막 함성 같은 것도 잘 나오고. 네. 그래서 막 70점에 75점 정도는 충분히 줄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후하게 줘야죠. 그래서 사실은 좀, 85점 정도 주고 싶은데. 아니, 좀 박하신 것 같은데. 85점 정도 주고 싶은데. 네. 너무 좋았어요. 약간 조금 방송이니까 조금만 겸손하게 해서 10점 깎으신 것 같아요. 그날 시청자분들 날이 더웠는데 에어컨 안 틀어져 안에는 무지 시원했어요. 안에는 시원했고 네, 안에는 냉방은 아주 잘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씨가 바깥까지 냉방을 할 수가 없는 날씨. 아니 바깥은 정말 더웠고 그 문 안에만 들어와도 네. 되게 시원했어요. 맞아요. 그 밖에는 완전 너무 찜통 더워여가지고 햇빛이 그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던데요. 날씨가 네. 그때 인드라가 밖에서 그 미니 매치업 하면서 그 이벤트 진행을 하는데 육수가 옷이 육수가 네. 샤워를 하고 있더라고 밖에 네. 나왔는데 그 정도로 좀 더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사회적인 이슈 이렇게 보면 역시나 이제 지금 국정조사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검찰 조사. 아, 여기가 지금 아주 흥미로운데 여기서도 역시나 지금 MBC, KBS의 보도의 행태에 대한 비판이 되게 많아요. SBS는요? SBS가 그나마 그러니까 SBS는 예전의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MBC랑 KBS가 너무 많이 달라졌다. 근데 저도 낮기공으로 하면서 뉴스를 항상 아침마다 보거든요. 네. 근데 SBS 같은 경우에도 이 내용을 저녁 때 잠깐 내보내고 하루 종일 빼요. 그러니까 뺐다가 살짝 넣었다가 빼고 살짝 넣었다가 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 뉴스의 행태가 어떻게 굉장히 중립적인 스탠스를 갑자기 취합니다. 그래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주장 원세훈 국정원장 주장과 검찰의 주장을 정확하게 반반 딱 전달하고 끝내요. 근데 실제로는 이슈는 사실은 그게 이슈가 아니었거든요. 검찰이 이러이러한 증거를 대고
이런 걸 했다라는 게 사실 굉장히 놀라운 사실들이 네. 밝혀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게 아니라 딱 5대5로 마치 우리 뉴스는 굉장히 중립적입니다라는 뉘앙스를 딱 주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비판이 되게 많죠. 사실 이 국정원 사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 국정원 사태를 메인으로 계속 얘기를 한 3주 정도 하니까 네. 그 채팅창에서도 왜 난 다시 보기 하는 것 같지?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번 주 그래서 제가 좀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아 이게 힘 빼기를 하는데 사실 이걸 가지고 방송을 만들고 그냥 뉴스를 지켜보는 사람조차도 힘이 빠질 정도니까 네. 아 지금 당사자들은 진짜 짜증나고 손 떼고 싶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당사자들은 지금 시간 가는 거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원래 이런 대형 이슈는 계속 보도를 하면 사람들의 피로감을 느껴요. 네. 그러면서 관심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관심 밖으로 멀어지게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국정조사는 특히나 한 방에 빵 터뜨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질질 끌 거잖아요. 새누리당 쪽에서. 그쪽에는 원래 힘 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네. 결국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그 국정원의 그 정치 개입 네. 이게 국정원 쪽에 이번에 이제 검찰 조사하는데 원세훈 국정원장은 계속해서 그냥 그 종북 세력과 그 북한의 대남 선전을 막기 위한 국정원 업무의 일환이다 이렇게 늘 계속 주장을 하는 거고 이번에 검찰에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종북이라는 색깔을 씌운 신종 메커시즘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이슈기는 한데 계속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다 보면 사람들한테는 지치죠. 예, 사람들은 둔감해져요. 네. 그리고 근데 이번 주는 사실 같은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판도가 조금 달라질 만한 뭐 그 사건들이 좀 있죠. 그 박근혜 대통령도 언급을 직접 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거가 저는 약간 자살골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 골이야 골.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그러니까 국정원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 네. 그럼 본인의 생각이고 직접 받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직접 국정원 지키는 거는 박근혜 지금 대통령이 아니니까. 그렇죠. 누나 도와줄게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안 했지. 제가 사실 기대했었고 네. 다른 사람 많은 국민들이 기대했었던 어떤 그런 멘트는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고 여론에 개입하는 것에 잘못된 거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나왔으면 돼요. 근데 어떻게든 그걸 뒤집으려면 조금은 상처를 가져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 이득을 봤죠 당연히. 당연히 이득을 본 거는 뭐 약간이라도 이득을 본 거는 뭐 당연한 사실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걸 근데 가져갈 수밖에 없으니까 항상 그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번에 박근혜 정부나 새누리당에 취하는 스탠스가 너무 쫄아 있는 게 아닌가. 한마디로 이게 이제 뭐 부정선거 그리고 거기까지 될까 봐. 정권의 정통성이 훼손되지 않을까라고 좀 너무 쫄아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계속 그쪽으로 네. 가지 않으려고 막 하다 보니까 좀 실망스러운 멘트들이 나오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 옛날부터 그랬는데 그 뭐 보면 이제 오히려 과거로부터 이어준 비리와 부패의 관행을 보면서 그동안 과연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을 정도로 비애감이 들 때가 많다. 예전에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한 대통령이 한 분도 계셨잖아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런 원래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좀 아쉬운 부분은 사실 좀 그런 부분이고 항상 지금 싸움은 민주당 쪽은 당연한 거죠. 이 정권에 대한 정통성을 훼손시키고 싶을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이 전국의 주도권을 쥘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뭐 정치 개입은 다 사실로 지금 다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국정원 직원들이 매뉴얼이 있었고 3개월 넘게 댓글을 삭제하는 매뉴얼이 있었다라고 국정원장 원세훈 국정원장 직접 국정조사에 발언까지 했고 뭐 이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커뮤니티나 이런 데다가 네. 정치 성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글을 쓰고 댓글을 단 것이 기정사실화 다 됐어요. 근데 이게 이거를 이제 이거는 국정원 업무의 일환이다. 늘 해온 거다. 그럼 더 문제지. 정치랑 선거랑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고 네.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선거에 영향이 있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그거는 뭐 당연히 서로 입장에 정당 정치라는 게 어차피 서로가 그 정권을 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정당 정치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민주당이 당연히 해야 되는 역할이고 새누리당은 그걸 방어를 해야 되는 역할인 거에 대해서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저는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거는 좀 아쉽다. 그럼 앞으로의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저는 그 다들 느끼는 게 국정원이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여론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그거를 막아줘야죠. 그렇게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신이 해 나갈 방향으로 그대로 가는 거. 어차피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전체적으로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라는 것 생각이 있고 비전이 있을 텐데 지금 여기에 덜미 잡혀가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차피 선 그을 거는 그렇게 생각할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뭐 하야야 된다,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막 주장하고 부정선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갈 길 가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에선 선을 딱 그어줘야죠. 자발적인 정화작용에 대해서 이제 국정원에다가 맡겼었던 걸 이제 국정원이 이제 그 정화안에 대해서 내놨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거 같은 경우에도 그냥 그렇게 갈 거다. 그거는 그러니까 국정원이 알아서 뭐 이렇게 할 거다라는 거는 네. 자기가 안에 병이 있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자기 배를 자기 보고 째라는데 그걸 누가 째? 못 째죠. 근데 그렇게 요구를 했고 그 국정원이 개선안을 이제 내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별 변화가 없이 갈까요? 본인들이 그거를 어떻게 고쳐요? 못 고치죠. 사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핵심 아니에요? 국정원장 다 이렇게 하고 다 물갈이 하고 시스템 다 다시 해야 사실 사장님 말씀하셨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런 것들을 못하게 제도적으로 막아줘야 돼요. 법적으로 막아줘요. 그러니까 이번에 분명한 건 그 국정원법을 위반한 사실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미 벌써 범법이 있어요. 그럼 다 구속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처벌을 해줘야죠. 해야죠. 딱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부담이 있는 거니까. 와 근데 이번 장관은 부담이 있죠 확실히. 근데 그거는 억울하죠. 그렇게 하면 시민들이 저는 HID 달려있는지도 모르고 오토바이 달려있다고 벌금 몇십만 원씩 내야 되는데 얼마 안 했어요? 아주 경찰서 가야 돼요 목요일날. 아. 근데 그런 거 갖고는 내가 아 그럼 내가 내일 받고 올 테니까 벌금 좀 하지 말아달라 이런 거는 얼굴에 침 뱉으면서 그 다 따박따박 받아가면서 자기 정권에 부담되니까 이만큼 잘못한 거는 그냥 아 난 부담되니까 처벌 안 할게 이걸 이렇게 하면 그렇죠 그런 이 나라 살기 되게 부끄러워지죠. 그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불만이 있는 사람 권력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 다 피해가는 거죠. 네. 예. 실제로 뭐 장관 청문회 이런 거 하면 뭐 그냥 기본적인 스펙이 있잖아요. 뭐죠? 그 원래 살지 않았는데 거기 사는 걸로 주소 돼 있고 뭐 이런 네. 거 위장 전입, 예, 위장 전입 이런 거 기본이고 위장 전입으로 처벌받고 벌금 내는 사람들이 한 해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대요. 일반 사람들은 걸리면 다 벌금 내고 해야 돼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벌금을 내면 몇십만 몇백만 원이 나오면 그 사람들 생업에 타격을 진짜 많이 받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람들은 벌금 안 내요. 단돈 10만 원만 나와도 그러면 5만 원씩 두 달 나눠내게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그 몇백만원, 몇천만원 나와도 하나도 타격 안 받을 만한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제일 고민인 거죠.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사실은 이제 공정한 사회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실 경제민주화에 대한 부분 사실 그런 부분이거든요. 재벌들이 갑의 어떤 그런 그 위치를 이용해서 하청업체를 짜내게 하고 단가 후려치게 하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 노조가 또 기아차인가요? 현대차인가요? 또 이번에 파업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를 못해요. 노동자들이지만 귀족 노조 이렇게 돼버린다. 왜냐하면
그 하청업체들은 파업조차도 못 하거든요. 아, 완벽한 을.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보면은 현대차 현기차 노조들은 자기들이 파업을 할 때 지지를 못 받는다는 걸 알아요. 알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거기도 관행처럼 돼 있다 그러더라고. 떼드쓰니 하자. 네, 거의. 그 회사도 떼드쓰니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대요. 그러고 하면은 적당히 한 며칠 파업하고 그러면은 애초에 그게 반복되면 네. 현대차 측과 네. 그 회사 사측과 그 노조 측 노조 대표 측에 네. 그냥 모여서 같이 그냥 서로 이렇게 쇼부 딱 봐가지고 그 파업하기 전에 쇼부 딱 보서 얼마 이렇게 해줄 테니까 한 2-3일 하고 해 내가 너네한테 얼마 챙겨줄게 이런 식으로 되겠는 것 같은데 느낌이 그런 식으로 되면은 큰일 나겠죠. 그런 식으로 되진 않을 거예요. 네. 안 돼야죠. 그런 식으로 되는 거는 왜냐면은 그 노조 노동조합 이쪽이 금속노조 막 이런 쪽이 굉장히 큰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네. 사측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뒤로 얼마를 회사에서 얼마를 떼먹고 뭐 이렇게 했다가는 아마 뒤집어질 거고 그것도 모르죠 뭐 몰라요 근데 네. 그렇게 저는 내가 한국 문화를 너무 잘 알고 있어 그게 뭐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의심하기 시작하면 사실 끝도 없는 거고 사실 제가 아는 어떤 조그만 업체에서도 그거를 네. 돈으로 그렇게 큰 노조들은 노조 위원장 이런 사람들 회사에서 돈을 받아서 뭐 이렇게 무마시켜주고 이렇게는 안 해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노조는? 만약에 예, 걸리면은 잃을 게 더 많거든. 그렇게 받는 돈보다 이미 그 자리를 갖고 있는 게 더 짭짤하다는 거죠. 리스크가 커서. 그러니까 그 대신에 이제 협상을 할 때 이런 거는 하겠죠. 파업 날짜 우리가 며칠. 그러니까 노조 위원장 입장에서도 지금 이러이런 거가 관찰이 안 되면 우리가 파업을 안 하면 우리가 니네가 제시한 거에 대해서 아. 적당한 협상을 어느 정도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중재안을 그냥 아, 그러니까 타결을 좀 서로 중간에 하려면 우리도 어차피 노조 측에서도 아예 이제 노동자들한테 어느 정도 면이 서려면 며칠 파업은 해야 돼 뭐 이런 어떤 협상을 할 수 있겠죠. 네. 그 정도는 할 수 있어도 뭐 좀 봐줘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측으로 뭘 먹거나 뭐 이렇게 하기에는 진짜 많이 먹지 않는 이상은 안 하는 게 나을 거예요. 아 너무 생각이 어두우세요. 글쎄요, 제가 어두운 걸까요? 제가 제 생각이 틀렸으면 전 참 좋아요. 그거는 아닙니다. 네. 네. 왜냐면은 이를 그걸 해서 걸리면 이렇게 훨씬 말씀드렸잖아요. 대리랭도 걸렸을 때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으니까 하는 거예요. 걸렸을 때 잃는 게 더 많으면 안 해요. 인간에는 다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자리가 훨씬 더 짭짤한데 뭐하러 그거 아니면은 제대로 먹고 근데, 쳐야지. 근데 네. 사람이 그게 있잖아요. 조삼모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눈앞에 단 걸 따라가야 돼 있다고요. 안 걸렸을 때 리스크가 크지만 안 걸리면 되지라는 그 유혹이 있어서 그렇게 모릅니다. 그거는 뭐냐면 한 번 받으면 회사한테 약점 잡히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져요. 아 약점은 잡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아예 할 수 있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렇게 큰 노조들을 그러니까 어용 노조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죠. 회사가 만든 법적인 노조가 있어요. 아 그래요? 회사가 만들어 놓은 그러면서 완전 그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물타기라는 용어가 약간 좀 이상하게 좀 변질되어 있는데 진짜 그냥 원래 의미의 물타기 하려는 노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생긴 노동조합 근데 이쪽에서 파업을 하잖아요. 네. 파업에 참가 안 하는 노조들부터 그러니까 복수노조가 허용되거든 법적으로. 아 그래요? 그래서 회사 측이 자기네 편인 노조를 만들어요. 야, 그 아, 노조에 들어가면 뭐가 좋은가요? 회사에서 잘해주죠. 승진에 도움이 되고. 그럼요. 그럼 반대층 노조에 누가 들어요? 그니까 그건 진짜 노동자들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이제 한마디로 문제아들이네요 그렇게 보면 노동 진짜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양아치인 거죠 그쵸 네. 있어요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대가리를 잘 굴리는 거죠 아 나쁜 근데... 그런 건 되게 나쁜 거죠 사실 아이고 진짜 어떻게든 안 주려고 하여튼 정말 그래요. 네. 부자들만 돈이 많아요, 부자지. 그 채팅에서 보면은 촛불 시위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대한민국은 시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누구나. 네. 아 그러면 지금 현 정부가 불만이 있으면 시위할 수 있죠. 그래, 그러면 잠깐만. 여러분들도 불만이 있으면 시위할 수 있어요. 명박영 인천공항을 외국에다 팔 건데 그게 진짜 안 팔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뽑은 대통령이니까 팔리는 거 눈 뜨고 지켜봐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그럴 땐 해야지, 그럼 어떡해. 근데 명박이 형 전화번호 알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나는 촛불 집회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촛불 집회 하지 말라고 시위하시면 돼요. 촛불 집회 반대 시위 할 수 있죠. 아, 그러네. 그래서 사실은 어버이연합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버이연합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야 새누리당에서 그쪽 거 찍어가지고 이제 뉴스에 올려주겠지. 그러니까 촛불 시위는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집회예요. 폭력적이지 않고 정말 촛불을 켜고 의견을 주장하는. 그리고 그게 촛불 시위가 전 세계적으로도 이슈가 됐어요. 밤에 찍은 장관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쫙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많게 느껴져. 그 도로를 쫙 가득 메운 광장을 쫙 가득 메운 아이디어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3.1 운동 같은 경우도 비폭력 시위로 네.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촛불 시위 자체는 폭력을 쓰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촛불을 들자라는 거였죠. 폭력을 쓰자면 촛불의 강목을 들어야지. 근데 그 안에서 국소적인 이제 자잘자잘한 폭력들이 좀 이제 사람이 워낙 많이 모이면 생겨요. 그런 것들. 근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전형적인 비폭력을 주장하는 시위의 형태가 촛불 시위니까. 그래서 시위라는 어감이 싫어서 촛불 뭐 집회, 촛불 문화제 뭐 네. 이렇게 그쪽에서는 좀 더 부드러운 뭔가를 하고 싶어 했었고. 그리고 촛불 집회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신다고 하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있을 수 있죠. 국민의 의견, 그 본인이 이해가 안 가지만 그만큼 본인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모여 있다고 하면 본인 생각이 틀렸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 안 해도 되는데 저런 사람들도 있구나. 네, 그만큼 우리 사회에 많구나. 그냥 한 구성원이구나 해야지 저런 새끼들 다 빨갱이 새끼들 다 쳐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오히려 답이 없는 거예요. 그게 흑백 논리죠. 맞아요. 막 그리고 네. 그거에서 뭐가 달라지는데 이렇게 네. 생각하고 그렇게 그런 뭐가 달라지는데 하면서 집에 앉아있기만 하니까 안 달라지는 거고 그 사람들처럼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 자기 시간 내서 나오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해줘야 근데 사회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다 저거 동원된 사람들이고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딱 요 말이 오늘 적어온 게 이거 뭐예요? 뭐라고 읽어야 돼요 이거? 본인 잘 모르죠. 토퀘빌? 토퀘빌레? 모든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예. 딱 지금 마음에 와닿는 예. 말이죠. 모든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그 짐바브웨 대통령 예. 짐바브웨에 80이 넘었는데 또 집권을 했어요. 선거를 통해서 토크빌이라고. 80 넘었는데 선거를 통해서 또 집권을 했어요. 미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와닿는 말이에요. 저는 지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딱 중간적인 생각을 해요. 이걸로 부정선거다라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린다? 그게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 거가 우리나라에 도움이 안 돼요. 실제로 끌어내릴 수 있는 법적인 근거나 이런 것도 되게 없어요. 이거를 아, 대통령을요? 그렇죠. 아니 근데 국정원장만 그거는 어차피 처리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로 자신의 정권에 어떤 정통성이 훼손된다라고 너무 쫄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쵸?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조치가 필요한 거지 나는 국정원한테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 이런 멘트는 사실은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핀트를 잘못 짚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여태까지 말씀하셨던 걸로도 잘하는 부분이 꽤 있잖아요. 네. 대북 정책 하나 네,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면서 페이스북 이게 제가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그 좋아요를 눌러주셔가지고 제가 찾게 된 건데 이런 거에 이게 딱 해서 분위기 딱 봐가지고 이런 걸 좀 어떻게 찾아서 올렸나 봐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어떤 걸 훼손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없는 사실은 아닌데. 그렇죠. 이게 그 대통령 이제 공약을 했는데 말바꾸기 된 거. 네. 네. 그 화면 준비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10대 공약이라고 해가지고. 네. 기만이라고 앞에 붙인 거 보니까 약간 좀 박근혜 싫어하시는 분이. 네, 여기 보면은 출처가 IMP 탄데 여기는 대체적으로
그 새누리당, 한나라당, 반 네. 이쪽이라서 이쪽에 대해서는 좀 약간 공격적인 뉘앙스로 해요. 근데 사실 없는 얘기들은